데뷔 하나만 있었어도 할 만했을 텐데. 제 미특 이야기 쓰려면 없음. 예비 근무 강단 의심. 깔때기 중독을 부여합니다. 아, 근데 이거 하면은 라가블린 바로 깨겠구나. 내가 뜰라고 하는군요. 이번 섬탑도 긁는 것 같은데? 미친 그랜빈. 아니, 붕대. 아니, 이렇게 망한 상황에서 붕대를 준다고? 1골드 모자라 못삼. 1골드 모자라서 못삼. 일단 의심 지우고. 신경독. 아, 덤벼. 헐, 사기 개발을. 일단 포션 있으니까. 도플갱어. 아, 생각해보니까 또 슬라임이야. 맨날 독살 나오면은 보스 슬라임이야. 이제 신경독 쓰고. 아이고가 앞서서 우린 이제 죽었어. 으아... 슬라임 어떻게 잡지 내가 이 덱으로? 내가 맹독 하나 더 쓸까? 고개붕대. 뒤틀린 깔때기입니다. 독사.
파멸. 파멸의 일격. 모래시계 수준이잖아요. 뭐 물론 모래시계가 그만큼 좋은 거지. 킹레시계. 근데 모래시계는 맨날 때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풀리면 안 때림. 킹레시계 미만잡. 잡을 수 있나? 아스트로랍에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지? 반갑네요, 되게. 오우야, 좋다. 총매만 나오면 되네. 하지만 총매가 나오지 않는데. 총매책 졸라 안 나옴. 총매 두 번째 특 나오면 독없음. 왜 총매가 나올 땐 독이 없을까요? 아스트롤랍에 되게 오랜만에 집었는데 역시 아스트롤랍에 그 값을 하는군요. 방해. 아, 인공물. 수비 5장 다 빠졌네. 뭐야, 이건 또. 버리기에도 발좀 걸칠 수 있겠는데? 애초에 붕대니까 버리기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안 나와서 문제지만. 아드 맵미짱. 이것이 나의 반사신경이다. 자기 것이.
왜 이렇게 강화 카드가 잘 나오지? 암튼 제가 죽습니다. 고통받으려. 어떻게 된 데가 이러지? 아, 어지럼 좀 빼자. 나 참. 현기증 돋건. 됐네, 잡았네. 확실히 선택받은 자 많이 쉬워졌네. 전에 애가 말도 안 듣지. 비틀고. 다행이네요. 칼지책 나왔어. 그래도 선택받은 자 많이 양호해졌네요. 저 정도면 뭐 개과천선했네. 손 씻었네. 개과천선이 아니지. 이제 예비 강화하면 되나? 예비 강화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봉대 때문에. 수은 모래시계. 정말 좋은 유물이죠. 뭐야, 예비 어디 갔어? 안 갖고 있었네? 이런 젠장. 설렜다. 방해로 나온 거였다니. 와, 폭주악몽. 오호. 아드 6장. 와, 신난다. 아드 6장. 아, 좋다. 이게 행복이 아닐까. 넘치는 코스트, 넘치는 핸드.
넘치는 파워. 이게 나의 힘. 교살 넓어하는 거야? 교살은 아직 시기상조 같죠. 맹독이나 열심히 걸겠습니다. 뭐야, 악몽아들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왜지?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와? 악몽아들? 뭐야, 악몽 또 나왔어. 뭐지? 야, 뭐지, 뭐지? 야, 뭐야? 야, 몰칸가? 버니앤 클로버님, 응원 감사합니다. 개꿀잼 몰카인가? 어. PPAP 춤에서 나오는 거임. 아까는 뭐야? 독바? 건무 독바 이렇게 할까? 어차피 강화할 시간도 있으니까. 강화할 시간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선택받은 자 진짜 쉬워졌다 예전에 비하면은. 그래, 예전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던 거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네. 이거 자야 되나? 숟가락. 아니 1골드! 야 깎아줘요! 야 개... 아니 1골드만 깎아주면 안될까요? 숟가락 사지 말까? 아니야, 숟가락 아드 개꿀잼이야. 총매도 하면은 개재밌음. 독바 강화해야 되는데 있어요. 399 띵장면. 그거 찾아보자. 악몽. 악몽 독발을 할까? 악몽 발돌림을 할까? 악몽 발돌림이 낫겠죠. 왓스! 악몽 살아남았습니다. 악몽 한번 더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악몽 발놀림 한번 더 하자. 최대한 변태같이 해야지.
아, 방에 또 살아남았어? 자, 악몽 발돌림 한번 더. 아, 악몽 죽었네요. 아, 최고였어, 악몽. 아, 재밌다. 민첩 23. 이것이 진정한 사일런트의 힘. 근데 숟가락 안 좋은 게 단도가 안 없어져요. 힘을 숨긴 사일런트. 단도가 지배한가? 단도가 핸드에 있어서 좋은데, 안 사라져. 영원히 함께야. 다음 페이지. 23 곱하기 3. 가소롭죠? 방어도 한 턴만에 98 쐈는데 가소롭네요. 뒤집힐 필요가 없네. 이거 겉모 썼는데 단도가 안 사라져. 아, 단도 좀... 아, 누가 좀 단도 좀 집에 가라고 해요. 아, 좀... 아, 단도 기맥히게 안 사라지네. 저거... 예, 아들 도나옴. 건별할까? 뭐 3개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깃털 빠따주시바. 아, 저거 좀 없애봐봐. 깔때기 같은 건 깔때기입니다. 총매다. 이걸 총매가? 삐용. 방에 일한다. 아, 보스 저거예요? 이거 싸울만할 것 같은데. 담당일 진행이긴 한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이. 아, 저거 숟가락 좀. 아니, 숟가락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아, 이거 생각보다 답답하네. 아드레날린 두 번 쓰는 거는 너무 좋아. 근데 자꾸 쓸모없는 게 살아남아. 어, 해시계. 겉무 씌워버릴까? 어, 고개 또 나왔다. 고개 빠따주시바. 잠깐만, 넣어도 되겠지? 독지바. 따다다. 따다다. 방금 아들 살아남았죠? 해시계 덱을 세 번 돌릴 때마다 아들 또 살아남았고. 에, 거무 뭐 정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안 돌리면 되긴 하는데, 제가 고개를 한 장 더 넣었으니까 활용이 되지 싶네요. 아, 악몽 들고 갈 필요 없는데. 악몽 방해해볼까? 뭐하냐? 잠깐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왜 도플갱어 나와가지고. 제일 안 좋은 거요? 사일런트요. 아닌가? 에, 뭐 비슷비슷한가? 사일런트가 덱 짜기는 제일 빡센 것 같고. 근데 또 가끔 가다가 사기칠 때는 또 제대로 사기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 난이도 문제고, 이 캐릭터가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죠? 다른 캐릭터도 다 할 만큼 하는데, 얘가 뭐 그렇게 유달리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야. 킹레이짱 비타이어. 아! 아이, 아들 좀 살아남아 볼래? 오케이. 오케이, 또 살아남았다. 신난다.
와, 사기친다. 이게 카드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실력입니다. 난. 연금 필요했지. 에너지 포션이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불쾌 나오면은 불쾌로 장난치면 되는데. 연고 쓰다가 조금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연고는 거르겠습니다. 엘리트 두 마리 가보죠. 새로운 유물도 사보고. 전에 영고랑 같이 썼던 적이 있는데 진짜 영혼이 고통받았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이 생생하게 나네요. 불쾌다.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다 썼다. 미천 다 떨어졌어요. 깔때기. 아, 이거 덱 돌려서 해시계 스택 사야 되는데. 안 돼! 죽이지 마. 이런. 툴박스. 순수로 해시계 효과 좀 더 봤죠. 예비 하나 집어서 강화했었을까? 순수 강화해야 되는데. 아, 순수 강화지 말고 예비를 강화해서. 어이? 예비를 강화해서 씁시다. 수비 지우고 이제 무한으로 돌 것 같은데. 아, 예비 하나 더 강화할 시간이 있었네요. 저는 강화할 시간 없을 줄 알고.
시원하게 잘 탄다. 악몽 독파하죠. 어? 전략가! 아, 뭘 좀 하네. 독파 4스택. 독파 7스택. 악몽 효과 카드 하나 선택해서 다음 턴에 3장 만들어요. 잠깐만, 아드레날린이 왜 안 아프죠? 아, 이렇게 잘 돌다가 복수 때 배신하는 거지. 안 속습니다. 저렇게 한껏 열심히 일하다가 복수 때 배신 때림. 회식에 2스택 쌓고 넘어갑시다. 아, 예비 좀 강화해주지. 집중? 집중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비 강화고. 아, 순수 먼저 강화할까? 예비가 먼저인가, 순수가 먼저인가. 허미. 신경독이 살아남았어? 발놀림을 쓸까? 독파 건무 발놀림. 여기서 포션 쓰자. 보스보다 얘네가 더 세. 뭐야, 회식의 각이었어? 내가 그렇게 덱 돌리면서 2스택 쌓아놓고 왔는데 그걸 까먹었네. 드루 타다 익선이죠. 어쨌든 순수가 살아남았으니까 또 쓸 수 있어요.
오, 순수 또 살았다. 즉석 대갑축. 인스턴트 덱. 순수 또 가져와봐. 이래서 숟가락 쓰는 거죠. 순수 또 나죠. 즉석에서 대갑축했습니다. 이제 무한으로 돌면서 해지게도 있어요. 해시계 2스택 쌓고 넘어갑시다. 이게 숟가락이라. 48층 전경기 정말 감사합니다. 악몽 살아남았고. 덱을 일단 돌려야 돼. 그래야. 아씨. 덱 돌려야 되는데? 아, 됐어. 그냥 신경독 쓰고 넘기자. 다음 턴에 아드 나오니까 전문수성. 근데 저거 그거잖아요. 그거 노강. 자, 이제 코스트는 나올 거고 악몽 남아있죠. 악몽 아드 한번 더 합시다. 오, 또 살아남았어? 오졌다잉. 여기서 바로 치울까? 1, 2, 3, 4, 5. 또 살아남았네. 개꿀이잖아. 근데 딜카드 내가 너무 많이 지웠나? 깔끔. 아, 악몽살가 넌 최고였어. 악몽. 아, 최고다 악몽. 근데 이제 해시계 때문에 코스트랑 드로우 안 마르거든요? MVP 숟가락. 개꿀잼. 이게 진짜 숟가락 살인만 아니었을까? 진짜 숟가락으로 패잖아.
100만 돌려도 코스트가 나온다. 고개 예비를 썼는데 뽑을 카드가 없어서 들어올라. 아이틀 왜 이렇게 약해요? 탄도 한참 박아야 됩니다. 아 그냥 맹독 쓰자. 아 답답해서 못하겠다. 아 맹독으로 탄도 안 쓰겠습니다. 아, 맹독이 더 빠르겠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써보자. 아예 미친. 아들 왜 이렇게 많아? 아 비켜봐요. 자 스킬 포션. 아씨 꺼져 분리 타임. 1대 안 낄 때 구분 못하네. 코스트 넘치네요. 이게 15승선이라니. 아니 왜 카드를 쓰는데 에너지가 올라. 독 170 정도까지만 쌓고. 아이 건무가 더 빠르네. 언제 잡냐 이래서. 됐다 킬각이죠. 개구리잖아. 진짜 숟가락 이렇게 맛깔나게 써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분리 타임 빰. 유령아 넌 자유야. 안녕. 유령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앗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 덱만 열심히 돌리고. 아 힘들었다.